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이사야서 17장부터 20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져오고 또한 그에 따른 회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또한 거기에 따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전체 많은 장수의 한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케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열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국을 심판하러 오셔야 합니다. 심판하시되 다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셔오게 되죠. 자, 그러면 13장부터 20장까지의 열국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에서 16장까지를 어제 제가 오늘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한 단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국을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메대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절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면 청년이 활을 쏴서 죽이고 어린 아이와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않고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14장에는 앗수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리라. 여기서 보면은 앗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멍에를 메게 하고 또한 짐을 지게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뒤에 보면은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시온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블레셋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은 모압을 황폐케 한다고 말합니다. 15장 1절. 그 이유는 모압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16장 5절에 보면은 모압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메섹을 황폐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랍의 수도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랍을 황폐케 합니다. 자, 그러면 19장에 왔습니다. 19장은 주로 애굽에 대한 건데 애굽을 치고 황폐케 하는데요. 왜 애굽을 쳤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상을 가져왔고, 또한 지혜로운 모사들 때문에 애굽을 친 것입니다. 심판했죠. 결국 애굽은 포로가 되고 구스로 쫓겨나게 합니다. 구스도 쫓겨나게 하죠.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여기에 2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열국, 그렇죠? 구스를 바라보고 또 애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쫓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열국의 많은 문제들, 오늘도 세계 정세를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실 열국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과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열국을 사용하여 중동의 많은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어렵게 하죠. 근데 이러한 열국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열국을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협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신약이 왔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사도가 믿는 이들을 어떻게 관심하는가, 그 교회를 어떻게 관심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심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라 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의 과 같은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여기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디모데는 그 특징이 바울과 같은 혼을 가졌습니다. 2장 20절에서 20절 읽어드리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한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같은 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혼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 빌립보에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얘기한다면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성,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완전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승리 생활.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죠. 교회를 관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관심하지 않는데 오직 한 사람이 관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관심하는 일에서 바울과 같은 혼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에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관심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성을 관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혼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죠. 이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다룸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관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교회를 관심하고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돌보고 관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교회를 관심하는, 돌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를 관심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의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관제로 부어준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어떤 역사죠. 교회 안에. 그렇지만 그 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 위에 자기를 관제로 부어줬다고 말했는데 이것 또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관심은 목회다, 봉사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어떠한 목회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제가 같은 혼을 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겠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혼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혼을 갖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혼 안에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힘을 쓸 뿐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분쟁한다면 그 사람은 한 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혼 안에 사람과 같은 혼을 갖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한 혼을 가질 수 있고 같은 혼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영 안에 있어야 하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냉철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규제를 받고 우리의 의지는 조종이 됩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죠. 우리가 만일 한 혼 안에 있지 않다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갖게 되죠.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하고 자기의 의지로 행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혼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은 냉철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 유익이 있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감정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움직임과 몸의 역사에 규제를 받고 또한 의지는 조종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 다 영안의 문제 없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누리고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안에서.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죠. 한혼이 되지 않을 때 부부가 문제가 있죠. 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르면 한혼이 아닐 때 다툼이 생기게 되죠. 교회의 장로들도 사실은 한혼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논쟁한다면 한혼에 있지 않은 것이죠. 논쟁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있지만 여전히 한혼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정치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 관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 하나를 체험할 수 없게 되고 참 하나가 결여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혼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곧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돌보고 관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위하여 그는 정말 죽기에 이르러도,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 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의 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돌보고 관심하는 일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와 같이 한혼 안에 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도박판에 어떠한 판돈을 이렇게 도박판에 큰 돈을 내가 내밀어서 한번 결승을 내가 누가 이길 건가 큰 돈을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기의 어떠한 다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일 정말 자기의 혼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안에 섬긴다면 교회는 합당하게 섬기게 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혼 생명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 혼 생명을 아끼지 않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혼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돌보고 관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기의 혼, 같은 혼을 갖는 걸 배우고 또한 혼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